잘 지냈니? 잘 지냈어요? 안녕하세요. 네, 고등학교 공무원. 몇 년생인지? 저 97년생이죠. 97년생. 네. 서브컬처를 좋아한대. 아, 그 정도인가요? 왜 찍히고 있는 거야? 그쵸? 뭐, 뭔가 애니메이션 같은 거 안 봐도 보면은 뭐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. 아.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저는 이거 도쿄 여행할 때 월드 오더라는 그룹 아세요? 옛날에 그 레슬러 하던 아저씨가 만든 퍼포먼스 그룹인데 그분들이 아키하바라랑 도쿄를 그 배경으로 해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어요. 아, 네. 겨우와 마치의 구리 집불이 이러돌이 가라스 고싱이 끼미 그래가지고 그거 보시면 아마 여기가 랜드마크구나. 아~ 그래서 저 이쪽으로 가시면은 조금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시장 쪽으로 가면 이제 전자 쪽으로 확실히 더 많아요. 이쪽으로 가보자. 이쪽이 조금. 아 그래요? 좀 나의 본능이 이쪽을 이끌고 있어. 네. 이쪽으로 가보시죠. 어차피 애니메이트 말고는 다 저쪽이라서. 그럼 저 있던 데 한번 가보실래요? 라디오가? 거기가 10몇 층까지 있는데 다 오사쿠의 성수기 같은 그래. 네, 여기 안에 저거 까차 기공. 아. 저기 3호점까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여기 다 있네. 네. 똑같은 게. 또 이게 극한의 피라서 오는 길에 그냥 찾아보고. 아 그래? 여기 온 것도 사실 올 생각이 없었어요.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생겼다. 그죠? 엄청 크죠? 저 위에 다 캐릭터 붙어 있어요. 너 연구실에서 이런 거 많이 검색하고. 아이 그럴 리가요. 너 랩실에서 이거 검색하고 있었어? 아이 말 못합니다. 야 이게 요즘에 핫하잖아. 나빠요? 아 그죠? 이건 엄청 핫하죠. 얘네가 핫하잖아. 이거요? 라히아도. 저는 이제 이 친구들 많이 핫했으니까. 주술의 전이 요즘에 조금 따라잡던데. 2층에는 피규어 위주로 있었어요. 여기 이제 라디오 회관. 네. 아 근데 여기 사람들 이렇게 줄 서서 다니냐? 그냥 여기가 좁아서 그래요. 아 진짜 이거 이런 식이네. 체인소맨. 체인소맨 요즘에 근데 유명하다. 노래도 잘 나오고. 얘네 뭐지? 나 얘네 어디서 가더라고. 이 제로부터 생활하는 이 맞아. 제 친구가 사랑했던 전 여친 왜 이렇게 헐벗고 있냐고 제 친구한테. 안쪽에도 엄청나게 많아요. 근데 뭐 아 근데 이거 다 못 보겠다. 네. 이렇게 보면 안 돼. 이 집은 왜 아 그러네. 근데 여기 있는 피규어는 퀄리티가 진짜 손만으로도 알리네. 근데 사실 인터넷이 더 쌀 수도 있어. 아 파는 건가? 아 여기서 파는 거. 아 그렇지. 너 코미콘 브랜드에도 가봤어? 아니요 안 가봤어요.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 진짜 애니메이션을 안 봐요. 근데 친구들이 많으면은 그쪽으로 많이 찾아보고. 여긴 좀 짜잘짜잘한 애들 많고 저쪽은 카드라서 별로 재미없으실 거예요. 저는 카드 좋아하긴 합니다. 카드는 어떤 거 좋아하니? 유효왕 엄청 많이 썼는데. 아 유효왕. 근데 카드로는 안 하고 이제 게임으로 카드 밑에 깔아가지고 패드 같은 거. 아 유효왕 유행 진짜 지났지? 유행 아니요 아직 사람이 있습니다. 아, 근데 모든 카드 게임은 항상 사람이 있어요. 아 역시 매니아들을 잡아야 돼. 여기 다 카드 게임이네.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서 올라가는 게 결국 4층을 보기 위한 네. 여정이라서. 얘네 봤을걸? 얘는 아이돌 라이브. 지나가면서 그 만화 한 거잖아. 만화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잖아. 거의 다 게임에서 시작을 했나. 게임에서 얘네들은 확실히 아이돌 라이브. 방송 불러. 호금이라서 어덕도 어디 있어 있어요? 시끄금이니까 정나라예요. 아 전 진짜 정나라네. 좀 호미하게 좀 있네. 진짜 쌉 남성형이라서. 와 저도 안 봐요. 이거 진짜 미안해. 이건 잘 볼 수가 없어. 이런 거는 아 이런 거구나. 네. 진짜 어질어질하다. 어질어질해. 나가야 될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옆에 이게 있다는 게 좀 희한하네. 쉽지 않네. 같은 사람이 트는 유형도 있고 다 있네. 트에이 미쳤네. 55만원. 아 트에이 미쳤다 이거. 얘네가 아이돌이에요. 여기 보시면 앙상블 스타즈라고 써있고 고등학교에서부터 아이돌로 자라가 그런 컨셉이라서 그래서 엄청 인기가 많아요. 진짜 인기가 많아요. 네 애들이 좋아해요 애들. 우와 오징어 게임? 오징어 게임도 있네? 네 여기 한국관이네. 한국관. 네 JYP 쪽이 다 여기에서 엄청 강세니까 굳이 한국에서 막 사람 팔린다고 그럴 때도 잘 팔렸어? 엄청 잘 나오고 있었어. 여기 뭐야 BTS 이렇게 많이 했어. 와 여기가 인형들이 많은 곳인데 오늘은 하지 않네요. 이거 뭐야 이거 또 증명서가 있네.
트레이너 일부러 여기 있는 거야? 여기 있으면 누군가 사진 찍어줄까 생각했어. 이게 유명한 건가 봐요. 사람들 다 이렇게 사진 찍더라고. 유명해요. 이게 막 1월 9일에 전시가 1월 9일까지야. 키타가와 마린이네요. 키타가와 마린? 이 애니메이션. 이거 애니메이션? 얘가 코스프레 하는 애예요. 남자 주인공이 비스크돌이라고 해서 목각 인형. 목각 인형은 잘 모르겠는데 인형 만드는 친구여서. 네, 오늘은 스탠딩 스시바에서 스시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특이하다, 여기다가 나중에 이렇게. 와, 한글로도 돼 있네. 너무 좋다. 다랑어, 야, 참치 진짜 싸다. 3,000원. 두 개. 녹차. 소된장. 녹차. 미소 된장 맛이 맛있어. 와, 해산물이 들어가. 두 번 나와. 맛있겠다. 그래, 오시오 쓰이대봐. 오시오 쓰게나이. 네. 너 소이소. 네. 맛있다. 진짜 부드럽다. 장어 맛있을 것 같아. 잘 들었나? 와, 진짜 크다. 애비가. 와. 이게 소고기도 없지? 아무것도 아닌데 먹는 거 좋아하는 거? 새우가 진짜 맛있다. 새우? 스포이네.